대한민국 국민들 요즘 제대로 뿔났다. 일본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뜬금포 때문인데 이유가 뭐 불화수소 때문이라나? 이 뭔 개소리야! 암튼 이 소리 때문에 학생도 택배기사도 마트 상인도 소상공인도 다 일본 제품이라면 노후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우리도 참을 수 없다며 나선 이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자체들은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전화해봤다. 전국 226개 시군구가 모여있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일본 방문을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중단하겠다. 또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하면서 동참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일본을 방문해 왔을까? 일본 지자체들과 이제 교류하고 있는 숫자가 190개 정도가 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1, 20년 앞서서 급격히 노령화가 되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일본 방문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것들이 상당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도 물어봤다. 수원시 경우 같으면 30주년 기념 행사를 한 100여 명 규모로 일본에 가서 하기로 한 것들을 중단하게 됐고 광명시의 경우는 청소년들하고 학부모들이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 간 교류 이런 것들을 불참하겠다라고 결정한 예도 있고요. 사무기기 용품도 교체 시점이 되면은 가급적 이제 국산을 좀 사용하는 그런. 이쯤에서 다른 사례는 없는지 한번 조사해봤다. 우선 서울시로 가보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금지 조례를 재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행해지는 공공구매에 있어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조례를 만들었고요. 서울시의회에 지금 110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66명이 공동발의 서명을 해주셨어요.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재검토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업체들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방문을 취소한 지자체들도 있다. 경남은 최근 오카야마현 방문 일정을 취소했고 충북 괴산군은 일본 연수 장소를 아예 중국의 상하이로 변경했다고 한다. 저희 그 괴산군에서는 목도고하고 괴산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고 학생들 1학년들을 대상으로 그 글로벌 청소년 해외 연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네 개국을 가는 걸로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다들 긴급 회의를 해서 우리가 해외 연수는 일본을 가는 것은 저 취소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중국 상하이로 옮기게 된 건입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거는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한 겁니다. 전국 교육청도 함께 나섰다. 전남도 교육청은 일본 공무출장과 현장학습 체험을 자제하기로 했고 충남도 교육청 역시 일본으로 계획했던 10개 학교의 수학여행지를 변경하고 국제교류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도 일본 방문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는데 우리가 2022년 3월에 부산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7월 말경에 일본 안전체험시설을 견학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견학을 취소를 하고 국내에서 벤치마킹에서 더 좋은 안전체험을 짓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자체는 정부나 국회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자체 관련 사업이나 시민운동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 개인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불매운동이 가능하고 그 영향력 또한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개개인부터 전국의 지자체까지 함께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 과연 일본 아베 정부는 언제까지 귀 닫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마주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